안녕하세요.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. 녹취록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먹을 거를 찾아 기웃거리면서 이쪽으로 왔다.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가 공격을 받아야지 더 많은 슈퍼챗을 받을 수 있다. 선거 관련 얘기들.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문재인 윤석열 좌파였다. 그런데 조국 수사 때 이쪽으로 돌아선 거다. 그리고 조국의 적은 민주당에 있다. 박근혜를 탄핵한 것도 좌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다. 같은 진영 내부의 싸움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들. 그리고 특히 또 미투 운동, 보수 쪽은 발음을 펴도 돈을 주기 때문에 미투 운동 같은 게잘 일어나지 않고 좌파는 공짜로 해먹으려고 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다.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.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은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처럼 미리 바람을 많이 집어넣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좀 시시한 내용들입니다. 이제 오히려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논란들에 비해서는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. 과연 이런 7시간 녹취록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선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될지. 다만 이 녹취록 공개 과정에서 실제로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이대로 외부로 유출했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기자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